안녕하세요. 오노노웅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30대 300평터 빠질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옥수수 씨앗을 심어 보려고 합니다. 저도 농사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영상을 남길 때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.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좀 모자란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열심히 배워서 앞으로 성장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옥수수 씨앗 영상은 저도 인터넷에서 여러 번 영상이나 글들을 보고 참고해가지고 남기는 영상이고요. 그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씨앗 심을 때 필요한 준비물은 총 4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상토, 두 번째는 포트, 세 번째는 물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옥수수 씨앗인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4,000원을 주고 찰옥수수를 구입을 했습니다. 4,000원짜리 씨앗, 옥수수 씨앗에는 총 80개의 씨앗이 들어있어요. 품종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사실지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총 몇 개의 씨앗이 들어있는지를 보시고 자신이 생각하는 텃밭의 규모에 따라서 씨앗을 보고 이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씨앗 심는 영상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포트를 준비해주고요. 이 위에다가 상토를 덮어줄 겁니다. 퍼졌고요. 그 다음에는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보통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. 손가락 꾹꾹 눌러서 씨앗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저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찰옥수수 심을 거예요. 그리고 씨앗을 한 개 넣는 경우도 있고 두 개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개를 넣게 되면 알이 굵고 더 튼실하게 나온대요. 하나가 양분을 다 먹으니까. 두 개를 심으면 둘이서 양분을 나눠 먹겠죠. 그렇다 보니까 크기가 아무래도 한 개를 심는 것보다는 작아지고 상품성이 한 개보다는 적어지겠죠. 대신에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, 어쨌든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.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30개 묶음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30개 묶음을 지을 때 이 크기나 어떤 알의 굵기 같은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우선 개수로 먼저 체크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농민분들은 두 개를 심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는데 저는 한번 한 개도 심어보고 두 개도 심어보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저는 집에서 가정에서 먹을 용도니까 그렇게 한 세 줄 정도는 한 개씩 심고 두 줄은 두 개를 넣을게요. 한 개씩. 한 개씩. 네, 한 개씩 넣었습니다. 이번에는 두 개씩. 이렇게 여기 세 줄은 한 개씩
이 두 줄은 두 개씩 넣었습니다. 나중에 싹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자라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심고 나셨으면 이 위에다가 상토를 한 번 더 덮어줍니다. 주면 우선 씨앗이 심어진 거는 끝이 나고요. 씨앗 심는 거는 끝이 나고요. 물을 한번 여기다가 흠뻑 주죠. 이렇게 해가지고 씨앗을 심어주면 되겠습니다. 일로와. 심어주고 나서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씨앗이 자라면 그때 이제 밭으로 옮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이 옥수수가 자라는 거 한번 찍어서 올려볼 테니까요.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